나오나요?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것도 좀 받아볼 겸 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뭐 막 100일, 90일 보통 이제 또 이런 경우에 뭐를 하냐면 막 이런 검색을 많이 하지. 뭐 60일의 기적, 50일의 기적. 각 일마다 이렇게 기적이 연관 검색으로 붙거든. 우리 수능에는 기적은 없어요. 공부를 해서 실력으로 채운다. 지름길은 없다. 그러면 일단은 난 기출문제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어. 어떤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? 풀어봤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한두 번, 세 번 돌려보는 거 추천. 킬러 문항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, 여러분. 내가 못 푸면 무조건 킬러 문항이거든. 그렇잖아요. 내가 한자라도 더 공부하면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던 것도 나한테 더 이상 킬러가 아닐 수 있다. 모든 수능 문제가 다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1번은 풀 거 아니야. 생물의 특성은 풀 거 아니야. 그렇죠. 선생님이 보통 강의할 때는 막 채찍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네가 지금 뭐 우는 소리 할 때야? 징징거릴 때야?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생님도 너무 잘 알아요. 그 수험생활이 너무 힘들고 근데 내 주변 친구들도 다 힘드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예요. 나를 믿어줄 사람은 나라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너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줬으면 좋겠고요. 그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시간 잘 극복하고 견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